자, 그러면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아까보다 살짝 보니까 마이너스 한 1% 정도 코스닥 빠졌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장이 좀 움직였는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리틀건이라는 별명을 또 갖고 계신 우리 김종효 위원님.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프로님만 계속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예, 부자가 되실 우리 김종효 위원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주요 특징들부터 흐름부터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9일 연속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지수가 장 초반에는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이 구간 안에서 어쨌든 중요한 매도 주체로 자리매김했던 것은 기관이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장 후반에 매수로 급반전하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0.8%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고 코스닥 시장은 1%가량 하락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조금 더 좋지 않은 그런 양상이고요. 정프로님은 이번 1월 달에 2주간의 반등에 네?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어떤 키워드를 꼽고 계십니까? 2주간 반등의 핵심 키워드. 네. 그렇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포리너로 가겠습니다. 외국인. 예.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근데 우리가 맞는데 예.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면 좀 더 기저에 살펴봤을 때는 낙폭과대. 아, 낙폭과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턴어라운드 대형주. 그래서 실적이 이 정도면 정말 바닥 아닐까. 네. 그건 뭐 물론 미래를 가면 알 수 없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생각되는 업종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 일단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포리너가 정말 핵심 포인트인데 네. 네. 그 포리너가 돌아선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연말 연초에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금융투자였죠. 그러니까 금융투자의 소위 배당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배당락일 네. 이후에 나왔던 매물을 그 다시. 누구도 강하게 받지 않으면서 결국은 시장에 전체적인 하락이 주어졌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의 최근 매수를 여전히 보시면 전체적인 매수의 기조는 IT, 반도체와 금융주로만 향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티면서 이끌어오는 장세였다가 9일 연속의 상승을 보이는 구간에서 수선이 한 바퀴 쫙 돌았거든요. 시장 안 좋을 때 자동차를 필두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중국 관련주들도 계속 괜찮았고, 2차 전지 잠시 움직였다가 뭐 좀 밀리는 양상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군들까지 전반적으로 순환이 한 바퀴 돌면서 시장이 이제 골고루 어느 정도 수익률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었다가, 일단 이번 주 들어서는 그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마켓 드라이버 중에 하나였던 환율이 변할 수 있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달러 약세를 기저로 해서 유럽 증시, 일본 증시, 그다음에 이머징 증시가 다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BOJ 발표가 일단 내일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LPR 결정을 포함한 중국 다양한 이제 금융 정책들의 결정이 있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은 지켜보자. 그다음에 뭐 이번 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발표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일정 부분 시장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도 조금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빠졌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뭐 주식들 가운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뭐 이런 주식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자동차는 기아차는 올랐네요. 네, 기아차는 뭐 보합권 정도였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준비된 요 그 마켓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양상이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 이유는 시장에서 지금 밝혀진 바로는 테슬라의 오더컷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조금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시면 엘지에너지 솔루션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이제 1년 상장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잠겨있던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뭐 어닝 쇼크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는데 그런 수급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오더컷 얘기가 나온 것이 조금 부담이 되면서 오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많은 하락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라든지 그 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증시 반등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장 크게 반등하고 있는 게 금융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손해보험주들이 좀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동안은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이런 것들이 좀 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주는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별되는 소위 이제 시장의 성장주 종목군들이 이번에 낙폭 과대를 기저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아마존이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일부 반도체 종목과 함께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외국계 창구의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뭐 증권사들의 리포트로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로 턴어라운드는 없다. 음흠. 일단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뭐 실적이 지금 당장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각도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근에 단기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했던 소위 플랫폼 종목군들도 조정폭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후반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은 구경제 종목들이었습니다. 구경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포스코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굴뚝주의 대표 종목으로 이게 취급했었던 네.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이제 주가 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뭐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일부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의 뭐 단기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장 초반에는 그 대통령의 UAE 방문을 통한 탄소 축소와 관련된 얘기로 인해서 네. 뭐 조림 관련된 종목군들. 조림? 네. 그 나무 키우는 조림. 아, 네. 그 관련된 주식들도 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한솔음대코를 포함해서 뭐 그 일종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 강했고. 그럼 왜 강한 거예요? UAE에 뭐 예를 들어 뭐 투자 약속을 받는다 치더라도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시적인 뭐 테마주 흐름이라고 아마 봐야 될 텐데 네. 그 KC 그린 홀딩스를 포함한 이런 그 친환경 쪽 관련 주들의 종목군들이 하나의 이제 페러그룹을 이루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림 관련 주들도 전체적으로 뭐 탄소를 줄이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일정 부분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뭐 후반으로 가면서 네. 종목별로는 조금 엇갈리는 그런 양상도 나타났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아부다비나 뭐 그런 저 두바이 뭐 이런 데에다가 어쨌든 이제 거기는 사막지대가 많을 테니까 거기에 네. 뭔가 숲을 이렇게 꾸미는 뭐 이런 걸 혹시 생각을 하시는 건가? 아 그런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공림 조성 자체는 아마 그 지역에는 뭐 쉽지 않은 양상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물을 조달해서 그 공급하는 것 자체가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장 초반에 그런 테마주들의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고 네. 개별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뭐 이 경영권 이슈로 인해서 뭐 개별 종목 레몽레인 같은 개별 종목이 투자 조합끼리 뭐 싸운다. 경영권을 두고 싸운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뭐 장 초반에 또 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어요. 레몽레인은 뭐 하는 회사죠?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죠. 그 드라마 만들고 하는 데인가요? 맞습니다. 레몽레인이? 네. 아, 근데 거기가 경영권 뭐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지금 대주주가 투자조합 두 개인데 그 투자조합끼리 서로 경영권을 가지고 오늘 뭐 분쟁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꽤 강세를 보였고 제가 뭐 종가를 아까 이제 확인해 봤을 때는 여전히 뭐 10% 이상의 강세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주들이 좀 눈에 띄셨고요. 또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들이 조금 흔들렸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보통 우리가 1월 효과, 제뉴얼 이펙트라고 하면 중소형주들이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죠. 연말 연초가 모두 약했고 지수도 약했고 대형주도 약했는데 수급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대형주들이 앞에 1월 달 2주를 이끌고 왔었는데요. 오늘 그런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게 버텼단 말이죠. 그러면 지수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는 구간에서 개별 종목군들의 하락이 커질 것인가가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네.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 핵심 포인트는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일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있었고 중요 기저에는 은행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른 종목은 약간 순환이 도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지수를 좀 잡아두고 개별 종목의 뭐 수익률 게임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지수의 변동폭은 작지만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의 지도를 보시면 뭐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색이 전반적으로 많은 그런데 개별 종목의 빨간색들은 또 아주 진한 빨간색이 나타나면서 개별 종목들 수익률은 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꽤 괜찮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네. 뭐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빨간색이 이제 많은 업종, 저희 이제 업종별로 아마 나눈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섹터별로 네, 나눠져 섹터별로 있는 것 같은데 그림을 보면 빨간 종목, 빨간색이 뭐 특별한 어느 종목 쪽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있고 또 파란색도 전체적으로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림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파란색이 좀 압도하는 모습인데 유일하게 지금 빨간색이 좀 압도하고 있는 업종을 보자면 네.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 쪽의 종목군들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네. 소프트웨어 업종만 보시면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오늘 조정폭이 비교적 컸고 근데 이제 좀 중간 정도 규모의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상세가 있었는데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세가 뭐 등락은 뭐 존재하지만 뭐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CES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좀 강제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제로 나중에 실적을 내던 내지 않던 그런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에 조금 강조점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개별 종목 중에서는 MS와 뭔가 좀 뭐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뭐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 제 종목을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네요.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좀 오늘 올랐습니까? 네,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이번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CES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밀리고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뭐 비트코인 오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강세와 함께 비트코인도 달러 약세와 더불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부 게임주들 근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여전히 그 P2E 게임은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뭐 법원의 입장, 그다음에 뭐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강하게 반등함으로써 이런 그 NFT를 포함한 소위 가상 자산 쪽에서의 게임 시장과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와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투스를 포함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게임주의 또 하나의 흐름은 여전히 이제 신작 쪽에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크게 보면 뭐 두 가지 부류라고 세 가지 부류라고 봐야 될 텐데 네. TL이라고 하는 대형 게임을 지금 계속 그 유튜브에서 나름 프로모션 하고 있는 엔시소프트가 한 가지 부류고요. TL. TL. 네. 아, TL. 네, TL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명인데 이 프로젝트명을 최근에 계속 밀면서 뭐 리니지만큼 뭐 키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 예전처럼 우리가 그 현질하게 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밀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어서 이게 이제 일단 기대감이 살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으로 피해 거짓. 아직도 이제 거의 한 반년째 네오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음흠. 오늘 이제 뭐 크게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뭐 신작 게임들은 일정 부분 그래도 모멘텀이 될 만한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런 신작 게임과 관련된 분위기 하나.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NFT 혹은 상자산을 뭐 P2E 게임과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의 흐름이 최근 시장에서는 뭐 간헐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요즘에 저 별로 관심 좀 안 갖고 있었는데 코인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연초 대비 비트코인도 20몇 프로 뭐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고. 그렇죠. 2만 달러를 뭐 넘기도 했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시 네.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워낙 많이 떨어져서 잠깐이 나는 건지 뭐 모르겠으나. 네, 아직까지는 반쪽도 무게 겠죠. 뭔가 이게 특별한 흐름이 생겼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뭐 개별 그 이걸 뭐 개별 통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개별 네. 그런 어떤 통화에 대한 뉴스들은 뭐 여기저기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의 반등 분위기도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호재 중에 하나는 FTX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네. 한 6조 원 정도의 이제 현금 유동성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일단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최근에 낙폭을 본다든지 네. 아니면 결국은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산업과 어떻게 시너지를 누르면서 하나의 이제 그 경제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소위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명확한 그림을 보여준 것이 없어서 안정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빗썸하고 업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 업비트가 있었는데.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쉽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 가끔 이렇게 앱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는 새 누가 지우고 가는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 하면서 내 폰이 해킹이 된 건지 주머니에서 혹시 잘못 눌린 건 아닐까요? 그럼 큰일인데 그러면 다시 뭐 로그인하면 되긴 되려나요? 근데 업데이트 앱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이제 로그인하면 원래 그 계좌라든지 정보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가상 화폐 쪽으로 분위기는 조금 요즘에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 좀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뭘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우리 시장의 마켓 드라이버 중에 하나가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결국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텐데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BOJ 그다음에 LPR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수급도 이제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김씨 아줌마들도 엔화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 예금을 주지 않는데 엔화를 사고 있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뭐 뉴스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실제로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일단 이게 오늘자 미래에셋증권 ETF 자료인데요. 네.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ETF에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최근 들어서 1월 달 들어 적극적으로 이머징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와 일본 증시에 급등하고 있는 주요 업종 은행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해 금리를 올려봐야 50bp 뭐 그 연말에 내릴지 말지는 워낙 뭐 논란이 많으니까 그건 빼더라도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올릴 수 있는 금리의 그 최대 맥시멈은 뭐 진짜 공격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75bp 보통 이제 컨센서스는 50bp인 거죠. 그래서 두 번 정도 25bp 인상하면 끝이다라고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 뭐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50bp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제 150bp 올린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체가 전환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유로화나 엔화가 상대적으로 달러보다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면서 달러 약세 구간으로 가면서 이머징 쪽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아까 언급드렸던 BOJ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료 소진됐다. 그러면 달러의 일방적인 약세는 여기까지.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BOJ가 여전히 구로다 총재가 물러나는 4월까지는 특별한 추가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는 뭐 여기서 다시 뭐 터닝한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이 좀 주춤거릴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네. 일단 우리 시장의 반등이 이머징 마켓의 전반적인 증가와 무조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 쪽의 전반적인 거래량, 그다음에 주가의 동향, 그다음에 지속적인 자금 유입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김씨 아줌마라는 표현은 이제 아마 일본의 그 와타나베 부인을 한국 패치를 해갖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런 거죠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산이 좀 있는 뭐 어느 정도 되시는 이제 가정주부분들이 이제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그 모습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제 현상이 좀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실제로도 엔화예금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를 주지 않고 네. 오히려 보관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네. 결국은 캐피탈 게인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니까 보관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 캐피탈 게인을 노리고 있고 네. 그만큼 엔화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씨랑 뭐 박 씨는 왜 빼놓냐 자꾸 이러셔서 뭐 이제 대표 우리나라 대표는 이제 제일 많은 성씨가 이제 김 씨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변수들이 좀 이제 우리 시장 움직일 만한 그런 변수들이 좀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변수들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변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네. 지금 이 시장에서 소위 레토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과의 어떤 격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레토릭만 놓고 보게 되면 ESG,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순서고 네. 올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가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뭐 일부 퍼스트 솔라나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머물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네네. 낙폭과대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워낙 등락이 심한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측면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그 에너지 쪽의 장비 이런 쪽에만 투자하는 ETF가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MSCI 월드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완만하게 턴하고 있는 국면인데 작년에도 강했고 조정 좀 받다가 올해 다시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에너지 이퀴먼트 쪽 종목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이 ETF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 ESG 시대고 태양광으로 가야 되고 풍력으로 가야 되고 수소로 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의 저점 반등률은 당연히 뭐 수소 관련주 네. 뭐 이런 것들이 더 높겠지만 왜 미국의 에너지 장비, 에너지 이퀴먼트 종목군들은 계속 신고가를 가는가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한번 고민스럽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걸 관련된 이제 외신들을 좀 찾아보시면 외신의 얘기는 딱 하나거든요. 유럽이 러시아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네. 투자를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신규 투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에너지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개발하지 않았던 북해 대륙붕 여기를 대거 개발하면서 테크닉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신고가에 머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할리버튼이라든지 슐럼버거라든지 전통의 이런 그 오일가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우 30 내 대형주 중에서도 최근에 뭐 조정 좀 받고 있습니다만 엑스모빌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 에너지 시장에서의 EMP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완전히 계속 배제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에너지 자립을 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풍력과 뭐 태양광이 맞을지 모르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수소가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러시아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오일가스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수요를 계속 당길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중동에서 가져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있죠.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개발하지 않았던 북해의 지금 세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영국을 주변으로 해서 해상풍력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해를 좀 더 넓게 보면 여기에 노르웨이 회사들 들이 지금 전부 구멍 뚫어서 다시 이제 오일가스를 개발하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시설들이 네.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우리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에스토일 이런 것들이 워낙 좋지 않아서 관심이 별로 없지만 실제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더라. 그러면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 시사점은 그러면 XES라고 하는 ETF를 사도 되느냐. 저는 뭐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주가가 네. 올라간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시사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ESG 시대에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리도 높고 투자가 어려우시게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디 있을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좋거나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LS를 포함한 전선 기업들. 왜냐하면 해상풍력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연결을 해야 되니까. 뭐 국내로 육지로 끌고 와야죠. 네, 그러면 네. 뭐 전선이라든지 송배전이라든지 네.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LS전선의 전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거의 탑티어급 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KT 서브마린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턴키 공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해상풍력의 타워에서부터 육지로 끌고 오는 송배전은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또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턴키 공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글로벌 시장에서 또 하나 이렇게 공사가 주택공사가 아닌 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공사가 늘다 보니 여전히 캐터필러가 신고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네네. 그러면 캐터필러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부품을 공급하거나 캐터필러와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페어링해서 묶어서 같이 보는 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국내 관련주 중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것들은 네. 그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그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뭐 주가의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 뭐 일본의 코마츠라든지 캐터필러라든지 국내에서 이제 건설기기 같은 종목군들이 왜 그렇게 강한지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복합적으로 한번 해볼 수가 네. 있는 것이죠. 그 에너지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에너지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건설 분야가 지금 주택 건설은 뭐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네. 공장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차 전지 소재 공장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2차 전지 셀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 공장도 추가로 지어야 되고 그런 공장들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UAE 뭐 여러 가지 수주했다. 뭐 지금 뭐 30조 수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러면 중동에서 의미 있는 어떤 수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은 주택 건설이 아니라 오히려 공장 건설 쪽이 아닐까? 뭐 그렇게 본다면 과거부터 중동 쪽에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계속해왔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종이 좀 다양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 한번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다각도로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분위기 좋은 거에 대해서 하나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그렇다고 지금 뭐 기름값이 막 올라가는 상황도 분명히 아니고요. 그다음 수요가 막 엄청나게 막 폭발한 그런 상황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하나 시작해갖고 뽑아내려면 뭐 한 두어 달 공사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뭐 한 1, 2년 짧게는 1, 2년, 길게는 뭐 한 3년, 5년 이렇게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이 뭔가 수익을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건 한참 더 뒷일인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그 기름값이 오르는 건 아니니 그렇게 이익이 더 많이 취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에너지 기업에 차라리 캐터필러 뭐 이런 데 관련해서 올라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에너지 기업에 올라가는 거는 이게 무슨 이유일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네. 예,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말씀하신 게 정확하죠. 역시 정프로는 정확하다. 아유, 역시 네. 정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네. 생각을 한 번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정치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다르죠. 예전에는 유가에 따라서 이게 유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돈이 되니까 하고 네. 유가가 떨어지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관정들도 그 팠던 관정들도 돈이 안 돼서 닫아둔 게 많죠. 그다음에 셰일가스는 한 번 닫아둔 걸 다시 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도 안 하죠. 근데 유럽은
지금 생존의 문제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비싸지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유가가 싸지면 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이나 수소 쪽이 너무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이런 거 다 치워도 될 정도로 빨리 발전한다면 뭐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워낙 안정된 가격으로 구할 수가 있어서 뭐 알아서 뭐 원유와 가스가 공급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 온다면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여전히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유가가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러시아를 확실히 배제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유럽 쪽의 정치경제학적인 이슈로 본다면 네. 뭐 현재 구간에서 그 이슈는 제가 보기에 당장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수주가 늘어나는 쪽에 좀 더 베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네. 늘어나면 일단 뭐 주가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2분기, 3분기 봤더니 수익성이 너무 안 좋더라 라고 하면 다시 뭐 주가는 급하게 떨어지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에너지 관련된 아까 ETF도 좀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작년 연말 뭐 올해 초까지 하여튼 에너지 업체들은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미국향만 그렇다는 미국향만. 게 문제죠. 아.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 그다음에 네. 뭐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금이 굉장히 강하다. 금. 거죠. 네. 아, 금 얘기해 주신 분들 요즘 들어 부쩍 더 늘었습니다. 네. 뭐 금은 저도 꽤 뭐 오래전부터 계속 보고 있긴 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더 눈에 띄는 것은 투기적 세력이 지금 붙고 있다라는 거죠. 아, 금 쪽에. 네. 오히려 아.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산업용 금속에 가까운 은은 같이 이제 증가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정체되고 있는 반면 백금이라든지 금 쪽은 투기 세력도 급하게 늘고 이제 가격도 좀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할까? 달러 약세에 따른 흐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달러 약세뿐만 아니라 네. 결국은 통화 시스템과 관련된 양적 완화가 멈췄다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경기 침체라는 관점에서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금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지난 100년간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헤지한 자산은 금이기 때문에 네. 금으로 모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그 금을 대체했던 또 하나의 자산이 미국 국채였는데 네. 지금 미국 국채를 중국도 팔고 그다음에 뭐 일본도 조금 최근 들어서 줄이는 모습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뭐 일정 부분의 국가들은 뭐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 줄일 일은 없겠지만 또 일정 부분에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현금으로만 돌고 있을 수 없고 무언가 다른 자산을 쥐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중국과 인도가 금에 엄청나게 중앙은행들이 베팅하고 있다는 것도 네.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소위 귀금속의 강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닥터 쿠퍼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귀금속이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걸 달러가 약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안전자산의 랠리와 소위 비트코인의 랠리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으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면 틀린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통 금이랑 비트코인은 따로 가죠? 그러니까 반비례로 가는 거죠. 원래는 그 지금 이 정말 비트코인이 정말로 디지털 금이라면, 네. 그러면 방향성이 완벽하게 다를 수는 없겠죠. 뭐 단기적으로 뭐 이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네. 이 세 가지 자산을 놓고 결국은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뭐 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그룹으로 묶어서 봤을 때는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네. 성격 자체가 아예 저는 분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 아니라, 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고 소위 트레이딩에 의해서 뭐 수급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타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과 분리돼서 움직인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하여튼 그런 저 가상화폐를 내가 금을 사면서 동시에 살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금을 살 사람이면
그렇죠. 뭐 안전자산으로서 혹은 뭐 황금성 좋은 뭐 등등의 이유로 이제 금을 사는 걸 거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혹은 뭐 금을 그렇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을 사는 게 더 유리한 뭐 입장일 수 있으니까 이제 금을 사는 걸 텐데, 주식 채권 뭐 그다음에 주식 채권 달러 뭐 금 뭐 이 정도로 이제 예를 본다면 네, 자산 배분의 문제에서 네, 네. 그럴 때 금과 비트코인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아예 반대에다 놓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정말 장기로 보면 저는 그 가상자산 중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한두 개 정도는 디센트럴랜드라든지 혹시 뭐 이런 건가요? 밀크? 보유자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친구라고 저는 샀는데요. 네. 뭐 정프로님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정말 살아남을 한두 가지는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네. 뭐 금과 비슷한 흐름을 나중에는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그 소위 거래 시스템과 묶여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한때 큰 강세를 보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네. 거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시스템 자체를 누군가 인수해서 뭐 구글 코인이라든지 아마존 코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아니면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코인을 만들어서 이것과 치환하면 네. 뭐 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연동제를 만들면 뭐 그러면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렇게 갈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짧게 보면 일단은 완전히 다른 자산으로 시장은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인 관련된 코인 자산으로 아마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죠? 주식하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더 공격적인 혹은 좀 더 모험을 즐기는 혹은 뭐 더 높은 수익률에 혹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인을 대체로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가운데. 네. 근데 작년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깨지셨죠. 예, 어마어마하게 깨졌고 저 역시도 뭐 한 7, 80 정도 아마 마이너스가 났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를 어떻게 처분을 혹은 뭐 어떻게 더 물을 타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 주변에 좀 젊은 분들은 이제는 바닥인 것 같다.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코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석하시는 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산의 하나로서 그쪽으로 또 무게를 지금 살짝 더 줄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워낙 시장이 안 좋고 네. 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정프로도 한번 이쪽에 관심을 좀 더 갖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추가 매수보다는 그 해당 코인의 그 플랫폼화 가능성을 좀 더 해당 코인이 게. 플랫폼이 될 가능성. 네. 그거 그러니까 어디랑 엮어서 플랫폼이 되든 네. 자체적으로 뭔가 플랫폼을 만들던 네. 그게 이제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그 내재적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더리움이죠. 뭐 이더리움. 그럴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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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사시는 건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가 뭐 개인적인 친분 관계 깊진 않지만 네.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좀 말리고 싶어요. 아, 왜요? 뭐 본인 자산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돈 생김 살 거예요. 지금 바닥 같아 느낌이.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부터 저는 증시 1분기 증시 키워드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 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중국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게 화장품, 음흠. 여행, 카지노, 면세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번 중국의 코로나의 최대 정점은 아마도 춘절이 아닐까. 그러니까 춘절에 몇 년 만에 고향으로 가면서 이동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 주요 국가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정점을 치고 나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아마도 중국도 비슷한 길을 겪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조업의 정상화. 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은 지금 중국 소비주들도 뭐 여전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저점에서 꽤 많이 올라온 만큼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공장을 정상화시켰을 때
뭐가 올라가기 시작할까에 대한 베팅을 네.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기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저는 그러한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으흠. 중국의 이제 IT 공장들이 다시 재가동됐을 때 삼성전기 MLCC나 IT 부품들을 다시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석유화학 업종, 뭐 대한유화를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나증권은 두 가지를 탑픽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KCC와 효성 TNC인데 KCC? 네. KCC가 지금 그 미국 회사 하나를 인수하면서 네. 지금 이 유기 실리콘 분야에서는 거의 뭐 글로벌 탑티어가 됐죠? 창틀 만드는 데 아니에요? 샤시. 예, 샤시 만들고 페인트 네.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예전에 이름이 금강고려화학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아, 기억력. 네. 그런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델을 위해서 뭐 2008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던 폴리실리콘은 실패했고 음흠. 이게 현대중공업이랑 공동 투자해서 했다가 이제 둘 다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CC가 최근에 회사 하나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에 회사 하나 인수해서 유기 실리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꽤 많이 쓴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건축용 뭐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엄청난 수요를 당기는데 중국이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기 실리콘 가격이 거의 뭐 박살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탈 실리콘은 강했는데 최근에 메탈 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유기 실리콘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KCC가 생산해내는 이 유기 실리콘 가격의 반등에 KCC 주가는 조금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벌써 주가가 미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효성 TNC가 이제 스판덱스와 관련된 시황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효성 TNC 진짜 작년에 난리였는데 그죠? 그렇죠. 뭐 한때 네. 뭐 거의 뭐 100만 원을 바라보기도 그렇지. 했으니까요. 요즘 얼마씩 합니까? 지금은 제가 아까 봤을 때 40만 원. 40만 원대. 네. 그럼 뭐 3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이제 최근에 좀 반등한 게 이제 그 정도인데 이쪽도 이제 중국 락다운 들어가면서 가동률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고 재고가 급격하게 쌓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쌓였던 재고가 재고만 소진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재고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재고를 왜 끌어올릴까? 춘절 이후에 공장 가동화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품들을 지금 정상 가동으로 되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각종 재고를 쌓고 있고 그래서 미스터 쿠퍼도 움직이는 거고 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중국의 전체적인 어떤 리오프닝의 최대 핵심 포인트는 우리나라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를 6월을 기대하면서 소비 관련주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말 중국 경제를 살리고 중국의 고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공장 정상화가 아닌가? 그러면 공장 정상화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서히 이제 찾아볼 때라는 거죠. 공장 정상화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정상화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재고도 좀 쌓아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아직도 모든 소재를 다 스스로 만들진 않으니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들의 일정 부분의 소재를 끌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그 리파이너링 능력을 늘리면서 정유 쪽은 오히려 중국의 수출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석유화학 쪽은 일정 부분의 뭐 에틸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내수화를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 가동들이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되면 그동안 뭐 프로필렌이라든지 에틸란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다시 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학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뭘까요? 화학에서 가장 강한 업종? 최근에 신고가 난 종목이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은 고무 쪽에 좀 가깝잖아요. 예? 고무 SBR 같은 합성 고무 쪽에 좀 가깝잖아요. 화학 중엔 LG화학?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순수 에틸렌 기반 나프타 기반의 화학 업체라는 유화는 이제 석유화학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유화가 얼마 전에 신고가 들어갔다. 최근 들어선 주가가 또 잠깐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순수화학 종목군들이 6분기 연속 적자에 4분기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S와 관련돼서 제가 보는 한 가지 이제 시사점은 이번에 뭐 다른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메타버스니 뭐니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존 디어가 이번에 키노트를 했잖아요. 존 디어 CEO가 존 디어 네 농기계 회사 CEO가 이번에 네. 키노트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아, 저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도로보다는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지도만 정밀하고 그다음에 각 물질에 대한 어떤 판단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뭐 사고가 나더라도 좀 부담이 적은 이런 곳에서부터 가장 먼저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굴삭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IT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중공업과 IT와 여기에 이제 통신 인프라까지 겹치기 시작한다면 의외로 또 이제 우리가 혁신이 없더라도 CS에서 뭔가 의미 있는 IT 쪽에 모멘텀이 한 가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것은 캐터필라의 100톤짜리 트럭이고요. 옆에 있는 건 뭐냐면 CES 라스베가스 현장에서 애리조나의 기기를 그 지금 뭐 원격 조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기계는 24시간 돌리고 싶은데 사람을 24시간 돌릴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아예 다른 인도와 미국에서 계속 어딘가에서 기계를 굴리는 그런 원격 조정을 12시간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네네.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24시간 돌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것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IT 수요가 뭐 생각보다 뭐 PC라든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쪽에서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실망만 할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새롭게 현실적으로 IT가 들어가서 바로 뭔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쪽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도 네. 지금부터는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기선 사장 HD 현대 정기선 사장이 여러 부스를 방문하면서 이번에 CES에서 또 하나의 또 인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HD 현대 자체가 실제로 배 자율주행 그래서 저반과 이안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번에 또 내놨다라는 거죠. 배가 훨씬 더 편하긴 하겠네요. 사고 위험이나 뭐 이런 거 측면에서는. 그렇죠. 뭐 GPS에다가 지도만 정밀하다면 그러면 거기다 이제 통신망만 잘 위성으로 깔릴 수가 있다면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데이터를 뭐 축적하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유효성을 실험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도로 위까지 가져올 수 있는 네. 하나의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아이디어까지 잘 전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부동산 대토론이 있습니다. 상승 혹은 하락, 과연 어떤 의견에 여러분은 더 점수를 주실지 잠시 후에 한문도 교수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이에듀 투자 자문의 고준석 대표까지 두 분 양쪽에 팽팽한 토론이 잠시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저희가 네, 마무리하고요. 네. 부동산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인포스탁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